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에젤 남편 아담입니다. 오늘은요, 무채로, 이제 저희가 무채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이거 채칼, 손으로 옛날엔 다 했잖아요. 이렇게 손 씹잖아요. 남자분들도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채칼로. 좀 굵은 채를 사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를 썰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 이제 양파 넣고, 양파도 채 써는 걸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그쵸? 네. 아유, 우리, 레옹님이, 우리 구독자분께서 레옹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레옹님이 또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넣으시고, 파마늘 넣고, 젓갈 넣고, 멸치 액젓 넣고, 매실 액젓 넣고, 설탕 안 넣어도 돼요. 매실 액젓이라니까.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끝이에요. 이건 뭐 별거 있습니까? 양파 다 넣을까요? 네, 양파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양파는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과 고혈압과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여러분. 네,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오늘 어린이집에, 한 명이 합병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일 나가서 이제 결과를 들어봐야 하는데, 아, 정말 호들갑이죠? 아, 젊은 사람들이 참 무지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우리 원장이야. 뭐, 이재명이 밖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없다! 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모르겠어. 아, 참, 오늘 김부겸이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마늘 얼마큼 줄까요? 우리 구독자, 네, 그만큼 주세요. 한 분이, 여러분들도 뭐 댓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네, 입으로 똥을 쌌다 그러더라고요. 참, 뭐, 똥 싸기가 힘든 세상에, 네, 다느새우가 그 한 뿌리입니다. 네, 네, 뭐, 파도 잘 쓰시고요. 네, 네, 그것도 넣어주세요. 멸치 액젓. 네, 멸치 액젓입니다. 예, 그다음 매실 액젓도 넣으시고. 자, 비닐장갑 하나 꺼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춧가루 넣으시려면. 아, 그걸 미리 준비하셔야지. 미리 준비 안 했습니다. 오늘 부겸이 얘기하다 말았죠? 부겸이 얘기? 부겸이가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지 마라. 지는 부모가 없나 봐요, 그죠? 근데 제주도에는 지금 표가 매진됐다면서요? 아담님? 30만원을 줘도 못 구한대요. 못 구한대죠? 네, 그럼 뭐 제주도에는 바이러스가 없나 봐요. 그죠? 뭐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아주 이상한 바이러스. 좌파들한테는 없고 우파한테만 있는 바이러스. 참 이상한 바이러스죠? 네. 그리고 백신 그 CEO 파이자 걔는 뭐예요 도대체? 이번에 이렇게 사람들을 갖고 놉니까?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누가 몰라? 한 번만 맞는 거 이미 알고 있었대요. 우리는 다. 안 맞아도 되는 거고. 자유의사니까. 아니 독감 백신도 안 맞았는데 내가 왜 그걸 왜 맞냐고요. 그죠? 응? 안 맞아도 되는데 감기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저렇게 흘리면 안 됩니다. 남성 여러분. 네. 자, 고춧가루를 넣어주시고 비벼주세요. 네, 고춧가루를. 네. 고춧가루를 팍팍 주세요. 좀 아끼시고요. 또 팍팍 넣는다고 해서 아주 마음껏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고춧가루를, 네, 넣어보세요. 이거 봐, 이게 좀, 아까 그릇이 조금 작은 것 같더니만, 무가 의외로 커가지고요. 양이 많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넣고, 이제 물을 이렇게 어느 정도 들인 다음에, 네, 젓갈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이제 굵은 소금도 조금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이게 생채를 절여서 하지 않잖아요, 깍두기처럼. 아, 말이 또 다시 또 이제 생채 때문에 이제 정치 얘기하다가 또 그렇게 되죠. 부겸 얘기하다가. 아, 제주도 놀러 가는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없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바이러스 천지고, 거기는. 그래서 부모님 찾아뵙지 마라. 이런, 호러 자식들이 되라. 할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남편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무채를, 이거 무채 해놓으면은, 아, 비빔밥을 또 먹기 활용하기 좋고, 또 반찬 없을 때 그냥 김치 없을 때 김치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네, 오늘 또 핑계김에 제가 남편을 한번 또 이렇게 이걸 일을 시키면서 이것도 한번 찍어보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흘린 거, 네, 그거 좀 주워 넣어주세요. 자, 레옹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고요. 또 만나요. 다시 뵐게요. 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